다이어트에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이걸로 자주 요리를 하는 편인데요. 이게 확실히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나요? 하나, 둘, 셋! 어? MC들 X고요? 저희 다 X입니다. 우리 황정혜 분들은 네. 한 분만 X고 나머지는 O인데요. 제가 일단 먹어봤는데 먹으러 제가 올리브유 써서 다 요리해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게 확실합니까? 그렇죠. 일단 약간 기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특별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먹어봤는데 하니까 확실히 와닿습니다. 느끼하고 예. 느끼하고 네. 일반 식용유보다는 훨씬 네. 더 칼로리가 낮고 몸에 아무래도 또 팔로 같은 거 빼준다는 정보가 있어서 좋지 않을까. 올리브유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써 있죠. Extra virgin이라고 써 있죠. 그런 것들은요, 그냥 맛이라고 나온 올리브유입니다. 팬에 둘러서 가열하는 순간, 이건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xtra virgin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요리하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라는 거는 그야말로 얼마만큼 양을 적게 쓰고 맞습니다. 덜 먹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꼭 올리브유가 다이어트에 좋아서 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교수님.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맞으시네요. 우리 경험담. 경험담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역시 경험이 최우선이야. 네. 백견이 불여일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 해봤다. 올리브유로. 효과 없다. 우선 올리브유가 다른 기름과 차별되는 점은 이 지방산의 구성에 있는데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인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기름이든 많은 양을 쓰면 그만큼 많은 열량을 갖게 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기름의 종류보다는 적정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네.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평소에 집안일을 할 때 땀복 같은 걸 입고 집안일 하면 도움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어? 자, 해보셨습니까? 이것도 해보셨나요? 네. 해봤더니 빠졌어요? 어? 나랑 견해가 다른데? 아니 일단 땀이 많이 나니까요. 네. 그 부분은 좀 빠지는 느낌이 들던데. 아, 느낌이 든다. 네. 네. 수분이라서 네. 그냥 잠깐 후에 다시 시원한 거 한 잔 마시면 네.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네. 저희 의견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땀복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내 몸속에는 땀을 배출하는 거지 지방을 배출해주는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땀복도 입어보고 배랑 종아리 허벅지에 혹시 랩 감아보셨나요? 네. 랩도 감아보고 네. 별로 효과를 저도 못 봤어요. 저 그럼,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몸만 간지럽더라고요. 땀복 입고 랩 감고 했더니 그 부위가 간지러워가지고 물감만 많이 들어가 네, 샤워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 막 네. 간지럽고 그렇지. 별로 안 좋았어요. 트리시도 경험 있죠? 제 경험상 똑같습니다. X입니다. 네, 네. 똑같습니다. 정답은 예스. 먼저 집안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집안일은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상 활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 감량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활동보다는 높은 강도의 신체 활동이 필요하고요. 특히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게 강도입니다. 적어도 노래하기 힘들 정도의 강도로 운동해야 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땀을 흘리실 때 이 체액 손실 이것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시적으로 빠진 체중은 수분 섭취하시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맞아요.